우울을 경험하는 게 백해무익하냐,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울증의 정체가 뭐냐, 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울증을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일종의 과일바구니로 생각해서 어떤 정상적인 것부터 아주 심한,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울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또는 조금 약한 형태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게 정말로 백해무익한가? 요게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적인 우울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의미를 뭐 늘은 아니지만 생활하다 바쁘다가도 가끔씩 이제 탐구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대개는 정서가 종종 우울해진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어떠한 이유든지 우울하면은 어떤 인생의 본질이 보이고 또한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되고 또 타인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이런 성향이 있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우울이 그냥 백해무익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경험하는 우울증은 조금 그냥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구분을 하는 게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울은 낭만일지 모르지만 우울증은 낭만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우울증이라는 건뭐 자연 같은 겁니다. 거친 자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뭐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을 벗삼아 산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가치 있게 취급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자연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림에 들어간다든지 맹수들이 두근거리고 해충이 두근거리는 거에 들어가면 결코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심한 형태의 우울증은 그게 물론 경험에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니체가 얘기했듯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는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는 거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울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든지 우울의 의미가 있다든지 또는 약을 가능하면 안 써야 되고 자기 힘으로 이겨야 되고 의지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울증이라는 건 일종의 총력전이고 굉장히 온갖 쓸수 있는 수단을 다 써서 이겨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약간 한자를 쓴 이유는 저 우울증의 우가요. 근심할 때 우자고 울자는 저도 몰랐는데 저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서 시드는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임상적인 양상을 저 우울증 안에 다 포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울증을 저 단어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사실 영어로서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depression 이런 텀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흥미삼아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처음 나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나오는 뜻은 경기 침체 뭐 이런 뜻이 많고요. 그래서 major depression이다, great depression이다 이러면은 대공황을 나타내는 뜻인데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쓰던 멜랑콜리아보다 조금 이제 우울증의 본질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눌리면 디프레스가 눌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눌리면은 사실 기분만 눌리는 게 아니라 의욕도 눌리고 행동도 눌리고 어떤 머리 회전도 눌리고 제반 어떤 생리적인 기능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 기분만 우울한 게 아니라 어떤 생리적인 증상, 인지 증상, 그다음에 행동 증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같은 의미에서 항우울제도 단순히 기분만 올려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물질들이 단순히 기분에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 두 시간 동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항우울제 관련돼서 말씀드릴 시간이니까요. 항우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한번 이제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심한 우울증과는 싸워 이길 수 없다.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현대전에서 말을 타고 달려 나서는 돈키호테 같은 짓이다.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다크니스 비지블, 어둠이 보인다. 실제로 우울증을 알았던 작가가 썼던 책에 나오는 문구에서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치료의 중요하고 또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기는 하지만은 그분이 경험했던 거는 자기가 처했던 심각한 단계에서 심리치료의 유용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엘렌 프랑크라는 분이 이제 제가 연수했던 피츠버그에 있던 피츠버그에서 20년 넘게 과장했던 분의 부인인데 저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임상심리 하시는 분인데 뭐 그분 얘기 중에 저 얘기는 좀 들을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따왔는데요. 우울증이 원인이 심리적인 거라고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를 하고 항우울제를 써서는 안 되고 또는 생물학적인 거는 항우울제를 써야만 되고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신체랑 심리, 정신과 뇌를 나누는 거죠. 그런 거는 전혀 맥센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항우울제는 단순히 우울증이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도 그 심리적인 요인에 수반되는 뇌의 변동이 수반이 되고요. 그거를 교정함으로써 항우울제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각해진 우울증도 다는 아니더라도 좋게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울증의 단가민 가설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로 하자면은 1세대 항우울제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민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쓰였던 1세대 항우울제의 대표가 이제 4만 개 항우울제인데 요거는 이제 도파민에 대한 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의 신경 전달 활동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양리작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울증에 효과가 있으니까 거꾸로 이들 물질이 결핍된 게 우울증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론으로서 증명되지 못하고 하지만은 틀렸다고 가설이 기각되지는 않고 그냥 가설 상태로 이것도 이제 한갑 가까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설로 남아 있으면 영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설로서 60년 넘게 이제 남아 있다는 건 전적으로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거나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화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어린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안 좋은 거라든지 복잡한 건 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의 질환이니까 뇌를 고칠 수 있는 항우울제를 써서 세로토닌을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나이 드신 정신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정신과 인접에 있는 신경과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이라는 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 질환이고 신경과 의사는 뇌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SSRI가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이런 모노아미인의 바이오벨리비티를 증가시키니까는
그거는 이제 신경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보다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항우울제를 써서 효과가 없으면은 그거는 뭔가 좀 비전형적인 우울증이니까 정신과에 보내서 정신치료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 뭐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사실 굉장히 신경과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어떤 학문이 발달되는 어떤 트랙을 보면 저게 우울증이 뭔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요거는 이제 지난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듯이 이걸 동화를 과학으로 믿고 이 동화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말씀을 하셔서 영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말씀하셔서 국내에도 꽤 보도가 됐지만 외신에서는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던 굉장히 핫했던 이런 이슈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거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 뇌질환이고 뇌질환의 정체는 모노아민이 저하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나치게 단순화된 거고 요즘은 저 얘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특히 이제 1세대 항우울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항우울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오 효소 억제제, 삼한계 항우울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중에 일부만 이제 아직까지 쓰이고 있고요. 마오 이니비터는 아직도 이제 뭐 사실은 외국에서는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국에서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제 뭐 거의 쓰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삼한계 항우울제도 지금까지 쓰고 있는 약물은 저게 아마 20가지가 넘을 텐데 쓰고 있는 약물은 한 서너 가지 정도고 정신과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인다 그러면 이제 크로미프라민이라고 그래서 저게 이제 강박증도 큰 범위에서 보면 불안장애 일종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불안장애와 우울증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에 쓰인다기보다는 강박증에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 물론 이제 말씀드린 SSRI도 강박증에 많이 쓰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강박적인 효과는 SSRI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삼한계 항우울제랑 그다음에 뒤에 얘기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라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보통 명사처럼 괜히 이제 일반인들도 잘 익숙한 용어실 텐데요. 저거는 이제 세로토닌만 선택적으로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 노르에프린 재흡수 억제제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프린을 재흡수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는 노르에프네프린이랑 도파민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RI가 대략 뭐 5개, 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SNRI라고 그러죠. 세로토닌 노르에프린 쪽이 한 4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가 이제 부프로피온, 흔히 많이 쓰이는 거 이제 한 가지 약물이 되는데 사실은 저 TCA보다 효과 면에서는 꼭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마오 효소 억제제랑 삼한계 항우울제가 뒤에 세 가지 SSRI, SNRI, NDRI보다 더 효과가 못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 약물들이 대부분 쓰이지 않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후에 나온 약물들은 저게 이제 부작용을 상당히 개선한 약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저게 부작용 개선했다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부작용이 심하면은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저 TCA 같은 삼한계 항우울제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독성도 있고 과량 복용하면 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량했다는 거는 효과가 엇비슷하다면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 이후에 나온 항우울제들이 뭐 SSRI, SS 그다음에 저걸 이제 SAR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NASSL을 나사로 있고 SMS는 그냥 SMS 이러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티아넵틴은
저 실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보통 이제 SSRI가 이니비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건 이제 액티베이터입니다. 그래서 티어넵틴이라는 약물이 아직도 항우울제로 쓰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SSRI는 다 이니비션을 시키는데 저건 반대 작용을 하는데 효과는 같은 우울증 효과를 보이니까 저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모노아민 가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 또 하나 이제 간접적인 방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나머지 쌀이 나사 SMS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게 명실상부한 건지 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쌀이 같은 거는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세로토닌 앤타고니스트 그중에서도 이제 2A랑 2C 리셉터 앤타고니스트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션에서 앤티디프레센트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는데요. 저 양리 작용은 맞습니다. 근데 저 어떤 생화학적인 작용이 치료 효과랑 연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저렇게 쌀이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저 트라조돈 용량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요. 저게 높아지면 굉장히 졸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트라조돈은 항우울제로 쓰이지 않고요. 수면 어떤 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 근데 이제 수면제가 보통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 트라조돈의 장점은 이제 딥슬립 그 소위 얘기해서 스테이지 4 슬립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항우울제라기보다는 이제 수면에 불면증이 있을 때 쓰이는 약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머타자핀 같은 경우도 저거는 이제 케미컬 스트럭처는 4환계인데 작용 기준으로는 이제 노르아드레너직이랑 그다음에 세로토너직, 실렉티브 세로토너직, 앤티디프레센트다 이렇게 뭐 말은 나사 비슷하게 멋있는데요. 저것도 또한 저작용을 하려면 용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저 약도 굉장히 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추천하는 용량보다는 이제 충분히 못 쓰게 되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소량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약의 장점은 이제 식욕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우울증 중에 심한 우울증을 이제 멜랑콜리형 우울증이다 그러는데 멜랑콜리형 우울증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SMS 경우는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저게 이제 세로토닌 모듈레이터 앤 스티뮬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있는 건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고 이제 진해거담제인데 저게 사실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루미나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남용 물질로 쓰던 거고요. 부포피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파민 노에프네프린에 작용하는 물질인데 저 두 개를 섞은 물질이 이제 삼상 임상을 시행 중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는 8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용 기전은 뭐 NMDA라든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리업테이크를 이제 억제한다 이런 작용 기전으로 받았는데요. 남용의 우려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막 시판된 약물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한 건데 이제 FDA 승인된 약물인데요. 말씀드릴 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강조드리고 싶은데 전기경련 치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약물에 잘 듣지 않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어떤 치료기법이 아닌가 물론 약물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프라바토라고 해서 케타민이라고 이미 마취제로 쓰이고 있고 진통제로 쓰이던 물질인데 그거에 이제 이성질체 하나만 뽑아갖고 그거 이제 네이자 스프레이 폼으로 만든 겁니다. 미노사이클린 같은 거는 뭐 일종의 항생제인데 그게 이제 불과 이제 금년 9월에 임상시험을 하다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거니까요. 말씀드리자면 항우울제는 뭐 아직까지는 그 이름과 그 실체가 완전히 명실상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라는 게 여러분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게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라는 게 기존의 항우울제 듣지 않으면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전제가 되려면 지금 쓰고 있는 항우울제가 명백히 항우울 효과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 치료저항성 우울증도 항우울제가 발달하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항우울제에 대한 어떤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우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항우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는 물론 불안장애, 그다음에 공황강박 장애가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불안장애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식이 장애, 그다음에 뭐 류마티스 내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이런 데서 통증에도 특히 이제 세로토닌 그다음에 노에프네프린이 차단을 하는 약물 중에서 노에프네프린이 조금 강한 쪽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증에 적응증을 받아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랑 관계없죠. 거기에도 쓰이게 돼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듯이 항우울제 작용 기전도 물론 세로토닌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뭐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고 있다. 그다음에 장점도 많고 부작용도 적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은 보통 이제 합의는 통상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두 가지 항우울제를 써도 반응이 없는 주요 우울장애를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울증이 이제 아주 급박한 위험이고, 그 다음에 급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입원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유병률은 저 미국이랑 영국 데이터 나오듯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국에서도 한30%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임상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과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FDA에서 저 약을 개발하도록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고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지원을 한 이유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백신을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했듯이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뭐 에스케타민이라든지 다른 굉장히 좀 남용의 우려가 있는 약물들도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듣는다 그래서 연구도 되고 그중에 일부는 인디케이션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하자면은 최근에 항우울제들 특히 SSRI 같은 약물들은 용량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스시탈로프람은 한 10ml, 그다음에 플로세틴 같은 경우는 20ml, 그다음에 벨라팍신의 메타볼라이트인 데스벨라팍신은 한 50ml 정도 쓰면은 효과가 있고요.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두 배로 올린다고 그래서 그 효과는 보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항우울제 효과를 판정하려면 용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용 기간을 충분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저항성 우울증이 통상적으로 6주까지 보지만은 임상적으로는 그 약이 안 듣는가를 듣는가 안 듣는가 판단하는 거는 물론 이제 경우마다 다름이지만은 8주 또는 12주 그러니까 두달세달 정도는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어떤 항우울제가 제일 들을 것 같은 항우울제를 쓰니까 사실은 항우울제를 아껴야 되니까요. 저거는 임상적으로 충분한 기간 써야 된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잘 조정하는가 여부는 역시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긴밀히 의논해야 될 부분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